저는 주식시장을 쉽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응 방법이 장이 좋을 때하고 장이 나쁠 때하고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장이 좋을 때는 그러면 그런 외국인 자금 유입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올해 좀 내내?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좀 외국인 자금이 좀 계속 유입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이 정도는 이제 지금은 웬만큼 챙겨놓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거는 나쁠 때 사놨다가 기관이나 개인 투자가가 이제 장이 좋아지고 경제가 괜찮아지면 많이 올라갈 때 이제 팔아먹으려고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급하게는 이제 웬만큼 채워놓지 않았나 싶은 거고, 그래서 크게 많이는 안 떨어질 거로 봐요. 어쨌든 지수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어떤 학습 효과지, 이것도. 아, 그때 살걸 하고서 땅 치는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요. 대부분은 다 물려 있어서. 그렇죠. 일반 투자가들은 대부분 다 물려 있단 말이에요. 안 물렸어요? 물렸다가 이제 조금 놨더라고요. 그게 돈은 있어요? 돈이요? 아, 찾아봐야 되는데 뭐 아, 예, 그러니까 얼마 돈이 내놓았습니다. 있는 분들, 투자자분들 중에서 돈이 있는 분들은 2200대 못 들어간 걸 땅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2,400 그럼 지금이라도 네, 막더 사야 그러니까, 되나 막.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만약에 예. 2400이 깨지고 그러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유 돈 있는 사람. 그래서 지수가 많이 떨어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는 계단식으로 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이제 실적들 좀 괜찮아지고, 요번에도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주가가 떨어진 게, 나스닥이 떨어진 게, 네. 그 고용이 원체 좋게 나가죠. 아니, 좋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경기가 나쁠 줄 알았는데 고용 지표가 너무 좋으니까는, 그러면 또 금리를 올릴, 그 이제 고용발 임금 인상,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또더 저기 하고 그러면 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건데, 아무튼 그거는 다시 말해서 경제가 견고하다라는 얘기 좋게 아니에요. 네, 좋게 해석하자면, 하자, 보면은. 뭐 질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 실적이 별로 안 좋으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롤링이라 그러잖아요. 큰 사이클로 보면 왔다가 이제 바닥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오름세의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길게 봐서는 경기 둔화도 이제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질러 가지고서 아직 현실화 되어 있지도 않은, 제가 지난해도 그랬거든요. 경기 침체 그때 가서 보자고. 그러면 또 요즘에 말 나오는 게 이제 그러면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금리나 언제 그거는 할까요? 막 이런 거. 1년 뒤에 얘기일 수도 있고, 예. 최소한, 네. 예, 그러고서 올 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직 택도 없는 얘기는 하지도 말고, 네. 단지 여기에서 지금 잘 판단을 해가지고 네. 어떤 주식을 사야지 내일 올라갈 건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다음에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다시 금융장세가 올까요? 금리 인하가 언제 될까?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를 마시고, 내일 당장, 모레 당장,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지 내가 돈을 벌수 있을까? 그런 거에 집중을 하셔야지. 이게 뭐, 가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바텀업 방식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사실은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는 사실 무시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원체 22년에 금리 인상으로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야, 이거 매크로 변수. 금리나 인플레 같은 거 신경 안 쓰면은, 안 되겠구나. 또 바짝 긴장하면서 금리나 물가 고용지표 봐야겠구나.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적으로. 똑똑해지신, 다 똑똑해지신 거야, 다. 맞아요. 전 세계가 다, 요번에 영끌족 뭐 해가지고 부동산 그렇게 막그 투기적으로 올라가다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딱 해보니까 그건 뭐 부양책을 써야지 될 정도로, 그렇다고 부동산 값이 뭐 폭락을 한게 아니거든요. 그 2, 3년 전에 올라간 게그 되돌림 현상이지, 그냥. 그러면서 이제 학습 효과가 된 거죠. 아,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 다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보다, 금리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구나.
그것도 미국 금리가. 네. 그래서 미국이 역시 대장 나라긴 그럼요. 나라고는 그런 거를 좀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호되게 네. 대이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당장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지를 고민하는 게 더. 아, 그렇죠. 맞다. 일반 투자가가 뭐 다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가치 투자 해가지고서 무조건 주식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것도 아니고. 돈이 아니고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어찌 됐든 간에 매크로 변수로 인한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막 계속 추세 하락하던 것들은 어느 정도 최악은 이제 면했다. 에이. 매크로 변수도 마찬가지고. 에이. 근데 다만 힘차게 오르기도 힘들고 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살얼음판을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자. 이게 예, 2023년이 예, 될까? 예,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었는데 별 다섯 개로 치자면 난이도는 어떻게 그러니까 2022년은 그때 나와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대표님에게는 별 3개, 일반인들에게는 별 4개 장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항상 난 별 4개 막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나? 그런데 아니 난이도가 높을수록 이제 어렵다는 뜻이었으니까 별이 많을수록 어려운 거구나. 난이도니까. 그렇지. 난이도. 야 네. 그거 그러니까 난 별 많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야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셔야 돼 정확하게. 난이도. 네. 난이도. 쉽지 않죠. 항상 쉽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쉽게 저는 주식시장을 쉽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운이 좀 달라서 그 이제 대응 방법이 장이 좋을 때하고 장이 나쁠 때하고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똑같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이 좋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그러면 조정 받을 때마다 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하락장, 장이 나쁠 때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는 거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지. 지금은 어느 쪽에서, 그 중간이니까 지금은 그 네. 대형주가 올라갔다가 쉬면 또 사고 그러는 차이지. 아. 오히려 빠지면 기회가 되고. 아, 그렇죠. 급하게 올라가면 좀 차익을 실현하고. 그렇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아, 그래서 만약에 100개를 갖고 있어요. 네. 어떤 주식을. 예. 대형주인데. 100주. 아, 100주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랐다고 싶으면 한 30%만 파는 거야. 다 팔면 안 되고. 네네네. 그러고서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 그러면 한 20% 더 파는 거야. 아. 그래서 50%는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가격만큼 왔으면 그 판 것 중에서 30%를 또 사는 거야. 아마 이렇게 비중 조절하면서. 네. 그러고서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 네네. 그러면 20%를 또 사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항상 100이지. 아. 항상 100개 갖고 있는 거지. 아. 네. 대형주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차익 실현하고 네. 또 다음 기회에 비중 더 싣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금액으로 따지면 주식 수가 늘어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산은 늘어나는 거지. 네. 자산은. 네. 네. 그러니까는 수익을 다 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30% 20% 팔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자기가 판 가격으로 떨어지면 또 사고 거기보다 더 떨어지면 한 20% 더 사고 그러면 이제 돈이 이제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항상 제가 남 대표님하고 대담을 나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참 이제 쉽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참 쉽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는 약간 뭔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장세의 성격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제 계획을 세워놓으면 약간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제 20년, 21년처럼 뭐 시장이 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시장도 아닐 거고. 에, 그렇죠. 22년처럼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시장도 아니죠.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어떻게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괜찮을 장이라는 얘기야. 그때그때만. 1월 달에 좋았잖아요. 그러면 네. 2월 달에 좀 쉬었다가 또 좋아질 수 있지. 네. 그 텀이 있지.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이벤트가 요번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 달, 3월 달에는 이제 전년도 실적들을 발표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닝 시즌.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떨어지는 주식도 있고
또 올라가는 주식도 있고 이게 이제 가려진답니다. 네.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또 조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2023년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네. 4분기 실적에서 나빴던 기업이 1분기 실적에서 조금 좋아지면 이제 이게 턴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기업 전체 실적이 만약에 네. 4분기 실적보다 1분기 실적이 나아지면 네. 아, 이제 경기가 조금 괜찮아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대형 주식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체 1등, 2등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어떤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아, 네.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뭐 저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저점이 당연히 높아지지. 네. 뭐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죠. 네. 아. 그 조정은 이제 작년에는 여러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악재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단지 이제 기업 실적이 지금 주가하고 상쇄하느냐 그거가 최대 궁금사항이거든요. 네네. 그 외에는 노출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는 거의 다 나왔고. 다 나왔죠. 아, 다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나올 게 뭐가 있어. 거의 그 2022년 4분기 실적 어닝 쇼크 나와도 주가는 반등을 하는 것들이 할 좀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그게 반영이 돼서. 그게 예. 반영이 돼 있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4월, 5월은 예. 어떻게 될지, 요게 이제 중요해지는. 예.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나쁠 거로 예상들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덜 나쁘면 아, 주가는 올라가거든. 네.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걸 다 반영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덜 나쁘기만 바라면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 측면에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혹시 올 한 해 아, 성장주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고, 네. 미국에서 메타도 네. 그렇고, 그동안 이렇게 두드려 맞던 친구들이, 오, 뭐 이렇게 엎어컷 치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괜찮을 가능성이 있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떨어지는 해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성장주, 특히 메타버스 관련, XR 관련 그런 주식들이 힘을 못 썼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가 지난번에, 근데 22%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네, 하루에. 네, 하루에. 그렇지만은 그거는, 고점 대비 반토막도 안 되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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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원체 많이 떨어지면, 그죠. 원체 많이 예, 예,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이 국내 주식 중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이렇게 그 메타버스 관련 네, 대장주였던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주봉을 한번 보세요. 요. 주봉. 예, 네, 그러면 올라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간 거. 아, 고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네. 그래서 그쪽들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이 떨어진 데다가 만약에 실적이 조금 수반이 된다고 하면 네.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먼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쪽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네. 그러고서 어쨌든 그 애플도 그 헤드셋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아직 출시가 안 되고 그랬죠. 뭐 그러니까, 2023년 말이냐, 네. 24년 초냐 뭐 그랬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해 말 같은 경우 지난해 초만 해도 네. 지난해 말에 이제 출시가 될 거다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요즘에 뭐 경기 둔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없어지다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삼성 우리나라 굴지 기업들이 네. 그 구글하고 연합해가지고서 삼각동맹으로 해가지고 네. 그 헤드셋 그 XR에 이제 진출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네. 같이 그 메타의 실적 가고 같이 맞물려서 네. 급등세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일부 종목에서 네. 이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내내 많이 올라가는 것들 말고 네.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주저앉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하고 연결이 되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올해 내내 좀 관심 보내더라. 네, 그 예. 그것도 그렇고. 연초에 이제 반짝이고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스로도 나왔잖아요. 로봇. 예. 네, 그래서 그 로봇 관련주들 네네. 또 특히 챗GPT. 예. 그러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 챗봇 예. 관련주들 뭐 해가지고서도 엄청 올라갔다가. 그렇죠. 그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체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예, 지금 요즘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도
다시 또 이제 한번 많이 좀 이렇게 조정을 웬만큼 받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다시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그것도 어쨌든 산업이 앞으로 가면서 이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이 산업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앞으로 시장이 뭐 203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 시장에 600조 시장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500조 시장 뭐 네. 예,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계속 그쪽 산업이 그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식은 무조건 이제 이슈로 많이 올라가요. 이슈로. 그렇죠. 초반에. 예, 초반에 이슈로 올라가다가 거기도 덩달아서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별해가지고 옥석 가리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네. 다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는 그쪽도 관심 있게 봐야죠. 계속해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챗 GPT가 최근에 2023년 1월 들어서 엄청나게 뿜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슈가 될 때 확 오르고 근데 조정을 받을 때 또 하루에 막 20%씩 무섭게 떨어지고 근데 그 이후에 어디가 더 실체가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시가총액 늘어난 것만큼 막 실적이 늘어나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먼 미래 같고 근데 모든 테마주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면 네. 바이오 테마주 그러면 그냥 바이오주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별별 없이 예. 예를 들어서 2, 3년 전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치료제나 백신조차도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는 뭐 그 이 회사 저 회사 할 것 없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해가지고서 주가만 막 그냥 급등을 하고 엄청 많이 치면 그냥 다 올라가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원래 처음 전기차 얘기 나왔을 때 한 5년 전, 6, 7년 네, 전에 네. 엄청 관련 주들 많이 올라갔거든요. 2017년인가 18년인가 엄청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러다가 모든 테마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그 로보 챗 GPT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오는 그 이제 토큰형 증권, 토큰형 증권, 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 STO 관련 그 주식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초기에 이제 대응을 하고 주가는 아무튼 무조건 올라가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리스크. 리스크. 예.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무조건 이제 단기 매매용으로만 그냥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이제 다음에 어떤 쪽이 돈이 될까 뉴스 이슈가 될까 그런 거를 이렇게 살펴보는 이제 공부가 돼야죠.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땅을 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나도 저 종목 샀었는데 그렇죠. 난 좋다고 15% 먹고 나왔는데 두 배 세 배 가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땅을 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기 바닥에서 사서 그냥 세 배, 네 배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죠. 손이 바뀌니까 올라가는 거고. 거의 없죠. 대표님도 사실 그 손 바뀌는 사람 중에 한 분인가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시행착오 겪고 네.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애를 쓸 뿐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그냥 일반 분들보다 조금 낫다고 하면은 경험에 의해서 네. 이런 패턴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해야 된다, 어떻게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 계좌 관리를 해야지 네. 돈이 붙더라 그런 요령을 하는 거지 경험으로 시행착오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이 따르면 어떤 가끔 대박주들도 이제 한 번씩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항상 그 투자자들은 우상향하는 종목을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장 같은 데에서도 초기에 우상향하는 종목을 많이 찾으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종목을 찾으면 이것저것 많이 살펴보죠. 네. 이 종목이 지금 트렌드하고 맞는 종목인가 그것도 살펴보고 혹시 뭐 유무상증자 전환사채 물량이 있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많이 올라가려면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나름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내보고 그랬으니까는 이제 그런 거 걸러서 찾아내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테마주 내에서도 네. 그래서
테마주가 아니고 일반 주식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는 한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주식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누가 그런 주식을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걸 알려준다 그러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작전주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네.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그런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저한테도 연락도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우리들은, 투자자들은 그냥 건전하게 차트 보고서 계속 찾는 거예요. 아. 좋은 회사하고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게 다른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건 아니고 네네네. 투자자들은 항상 그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올해도 우상향하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항상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